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리피 마인더 공저자 석윤희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 교육, 청소년 교육 강사 활동하고 있고요. 스리피 마인더를 만난 이후에는 스리피 마스터 코치, 그리고 한국 코치협회 해피시 인증 코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3P 바인더를 이제 말로만 들어보고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처음 이제 3P 바인더를 만나게 된 계기?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저희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막 시작됐던 2020년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가을쯤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시기도 있고 며칠 좀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해도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한 2주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아차린 게 아 이게 슬럼프구나. 슬럼프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러면 내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시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뭐 시간 관리 잘하는 법, 뭐 시간 관리 가르쳐 주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다가 3P 바인더라는 이 키워드를 만나게 됐고, 이곳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준대.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와 3P 바인더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3P 바인더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저희가 이제 3P 바인더 쓰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쓰다 보니까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3P 바인더라고 하면 우리 쉽게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도 매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의 어떤 기록을 남기는 이런 어떤 다이어리 일종인데 3P 바인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 바인더, 하나는 서버 바인더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메인 바인더는 우리가 보통 매일 갖고 다니는 그 바인더, 늘 휴대하고 다니는 바인더, 그거를 이제 메인 바인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서버 바인더는 저희 3P 바인더의 특징이 다른 다이어리는 다 이렇게 메어져 있어서 다 쓰고 나면 뭔가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빼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바인더는 이렇게 벌려서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속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지를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좀 두꺼워져요. 그러면 바인더가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빼서 따로 보관하는 바인더를 서브 바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3P 바인더는 늘 갖고 다니는 이제 메인 바인더를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3P 바인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메인 바인더가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건데 이제 쓰고 난 것들을 서브 바인더로 옮겨서 좀 휴대성도 높이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좀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3P 바인더에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 3P가 뭐예요, 뜻이? 이게 3P가 저희 3P 자격경영연구소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P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퍼포먼스, 하나는 프로페셔널, 나머지 P는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P를 합쳐서 담은 것이 바로 이 3P 바인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P 바인더가 일종의 자기관리, 자기개발을 도와주는 노트 다이어리 뭐 이런 건가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다이어리를 좀 넘어서 정말 내 삶을 전반적으로 경영하는 마스터 플랜을 담은 액기스적인 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다이어리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다이어리도 보면 앞에 이제 월간도 있고 뭐 주간도 있고 그 뒤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3P 바인더에는 굉장히 다양한 속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지에 맞춰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정말 가장 큰 차이는 그 속에 있는 속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23년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다이어리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다시 그걸 보고 다시 적어야 되거나 그걸 다시 찢어서 뭐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3P 바인더 제품들은 쓰고 나면 그걸 그 다음 해에 다시 그대로 이렇게 빼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꿈 목록을 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꿈 목록을 다 채웠다면 다시 그 꿈 목록을 쓸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안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이에 써야 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다른데 이관에서 적어야 되는데
저희 3P 바인더는 그 속지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넣어서 내가 2023년부터 이 꿈목록을 적었다면 2004년, 2025년 계속 늘려서 내 그 꿈목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P 바인더 전용 속지를 따로 파는 건가요? 네, 있고요. 또 너무나 참 좋은 게 3P 네. 자기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부분의 속지들을 다 무료로 네, 오픈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운받으셔서 네. 네,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라고 했나? 그것만 사면은 이제 인터넷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내가 껴도 네, 되는 네, 거고 네, 네. 사도 되는 거고 네네 네. 그런데 그 3P 네. 바인더 메인 속지가 있어요. 네. 풀세트가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희 3P 바인더의 가장 또 핵심이 시간 관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월간, 네, 네. 주간 요 스케줄 쓰는 속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메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마트폰의 어플 같이 이제 각 속지의 유형들을 다 다운받아서 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속지는 파는 거고 그 외 부가적인 뭐 새로운 속지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껴서 또 내가 쓸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3P 바인더 사용하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3P 바인더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관리 필요성 정말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 관리가 되면 내 삶이 좋아질 거야 해서 네. 계속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지금 제가 3년째 쓰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바인더에는 자신의 어떤 사명 그리고 자신의 평생 계획 그리고 연간, 월간, 주간으로 내려온 이런 약간 프로세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을 하거든요. 네. 근데 늘 그걸 쓰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나는 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제 하는 일의 사명을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지금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강사 과정에 들어갔고 네. 너무 배움이 좋았고 네. 이제 그쪽으로 강의 기회가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강의가 하고 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특별하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뭐 강의를 더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 3P 바인더에서 이제 사명을 찾으면서 그때 제가 찾은 사명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싶은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어떤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코칭으로 그들을 돕겠다라는 제가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키워드가 제 삶의 큰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의 진로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내가 잘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기존에는 그냥 강의 잘하는 강사에서 네. 그들의 진로를 정말 잘 가이드하고 좋은 역량을 가진 강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길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코칭이 돼야겠다. 그리고 내 삶을 잘 녹여낸 이런 어떤 작가가 돼야겠다는 이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비전에 맞는 꿈 목록이 막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안에 뭐 KPC 코치가 되겠다. 네. 이걸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 그리고 내가 3P 바인더로 성장했으니까 3P 바인더 를 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꿈이 꺼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서 제가 써놓은 것들의 반 이상을 이뤄냈거든요. 저는 이게 3P 바인더의 힘이고 제가 3P 바인더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일반적인 뭐 다이어리를 쓰면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3P 바인더 어떤 점 때문에 갑자기 내 사명이 찾아지고 진로가 결정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 이게 혼자 3P 바인더를 쓰실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3P 바인더는 좀 일반 다이어리와 좀 다르게 안에 이런 구별되어 있는 섹션이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6가지를 사실 다 잘 활용을 할 때 좀 자기 인식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3P 바인더로 그런 좀 인식이 일어나게 하려면 저희 3P 바인더를 처음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3P 자기경영연구소의 강규영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이 강규영 대표님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3P 바인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A to Z 정말 완전히 그런 어떤 핵심 이런 뭐 프로세스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거를 좀 보셔도 도움이 되고 저는 이거를 혼자 좀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 3P 자기경영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 조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본인의 어떤 사명, 뭐 본인의 비전
그다음 나의 평생 계획 이런 것들 좀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혼자 이걸 제가 썼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내가 쓰게 되면 또 우리 인증이라는 거 하잖아요. 카톡방에 나 뭐 하겠다. 그럼 그거 해가지고 올리고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 알아차리고 그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속지가 날짜별로 되는 속지가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꿈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네. 쓰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페이지들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근데 날짜대로 쓰는 거는 저도 일반적인 스케줄러나 다이어리는 뭐 오늘이 그래서 5월 5일이다. 5월 5일날 딱 그 칸에 맞춰 쓰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속지들은 언제 채우죠? 아, 3P 바인더 그게 보통 우리가 월간이나 이렇게 주간 날짜 쓰여져 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3P 바인더는 월은 써 있지만 그 안에 그 월간은 다 써 있는데 주간은 날짜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간에 자기가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네. 뭐 독서를 한다던가 우리가 보통 필사를 하거나 뭐 감사 노트를 쓰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런 어떤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양식지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양식지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특히 이 3P 바인더에는 그 3P 노트라고 특허받은 그런 양식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강의를 듣는다던가 네. 필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골라먹는 재미처럼 네. 골라 쓰는 재미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독서의 내용을 쓴다거나 네. 그럼 이제 꿈 같은 거 쓰는 비전 같은 거 쓰는 거는 네. 날짜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생각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그런 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쓴다면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그 네. 시간대로 써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나는 이거를 가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거 너무 쓰고 싶어. 그렇다면 그 본인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첫날은 이 월간을 좀 써보겠다. 네. 그리고 이 월간을 좀 쓰다가 좀 익숙해지면 뭐 주간을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시면 딱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비전을 쓰세요. 평생 계획을 해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세요. 좀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적이긴 한데 그런 좀 기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사이에 머리를 써서 그걸 써내더라고요. 근데 그 써내는 과정은 너무 힘든데 네. 쓰고 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이거를 내가 혼자 해내다니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자꾸 쌓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네. 더 많은 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썼을 때 네. 내가 이거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약간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냥 일반 다이어리 쓸 때는 네. 잘 못 쓰면은 막 찍기도 되게 네. 애매하고 그런 게 한두 장 되면은 막 보기 싫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좀 초보 때는 그 바인드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떼낼 수 있잖아요. 많이 빼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쓸 때 될 수 있으면 연필보다는 이제 볼펜으로 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볼펜으로 쓰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어찌 보면 지워지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3P 바인더에서는 특히 그 주간이나 월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시에 뭐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2시에 회의가 취소가 되고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예전 원래 그런 기존에는 제가 썼던 방식은 그걸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서 썼는데 저희 3P에서는 기존 기록을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거 지우고 네. 밑에다가 새롭게 생긴 일정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건마저도 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거나 뭐 지우지 마시고 그것 자체로 계속 두시다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네. 야, 내가 예전에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나는 이런 위치에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기존 기록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실제 3P 바인더 작성하신 사례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죠? 여기 있으면은 뭐 지금 실제로 보일 수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저희 워크 스타일에 보면 맨 앞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보통 회사에 다니시거나 어떤 확실하게 자기 1인 기업이더라도 자신의 어떤 브랜드가 있는 분들은 이 회사 부분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에 네. 이걸 집어넣거나 내가 1인 기업이면 또 1인 기업의 브랜드 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너무 네.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라는 그 비영리 교육단체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강사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프리랜서 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내가 속한 단체를 여기에 넣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내가 넣을 게 없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을 바꾼 게 내가 일하는 곳이 내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곳이라고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 그럼 내가 이곳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경력 단절의 여성에서 제가 2012년도에 이 단체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저를 강사로 세워진 곳이 이곳이잖아요. 네. 이곳은 정말 내가 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미지 다운받아서 넣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저를 수업으로 만나는 이런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 지혜 공작소라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사업화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때 한참 인문학이라는 단어하고 지혜라는 단어에 좀 꽂혀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갖다 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당시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한 장면을 담고 네. 그 위에 인문학 지혜 공작소 쓰고 이 당시에는 제가 제 이름으로 저의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네. 제가 석윤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원석 석 넣었어요. 원석을 발견하여 윤, 윤자 들어가잖아요. 네. 윤이 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나의 희, 기쁨이잖아요. 네. 희이고 보람이다라고 처음 이렇게 제가 네. 사명을 넣었어요. 이제 당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그분이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제 이름이 석자가 딱히 네. 어려웠는데 쉽지 않죠. 이거 제가 한 일주일 이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딱 잡히니까 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원석을 내가 윤나게 해줘. 이게 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윤나게 주지? 아 이게 그 사람이 자신의 가고 싶은 길을 발견하게 하는 네. 이런 보석 그게 결국 진로였구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제 앞자리에 네. 딱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를 작성하실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 없다고 하신다면 네. 자신이 가치로운 거 자기가 앞으로 더 일하고 싶거나 자기가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저처럼 이름을 넣어서 뭐 인문학 지혜 공작도처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어떤 커버로 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주신 것 중에서 네. 프로젝트 스케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 제가 이 당시에 3P 바인더를 쓸 때는 디지로그라고 하죠. 디지로그가 어떤 뜻이냐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네.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종이 같은 거는 아날로그인데 네. 저희 3P 바인더는 프린트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지털 방식이죠. 작년에 저희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이 디지털 이 바인더를 디지털 바인더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 강사 과정에 네. 왜냐면 전 여기 진심이니까 네. 네. 열리자마자 저 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거는 그 3D 디지털 바인더로 제가 작성한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아이패드에 그 굿노트라는 어플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걸 열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사진 이런 것들 굉장히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던 책 표지들 그게 제가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 제가 공유했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읽겠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 종류를 싹 넣어서 딱 캡처해서 딱 보내니까 네.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자도 보시면 이것도 디지털 바인더를 활용한 건데 네. 전에는 제가 그냥 손으로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읽은 책 이미지 딱 띄워가지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누군가에게 공유하기도 좋고 저도 이걸 프린트아웃 했을 때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바인더랑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3P 바인더를 두 개 좀 이렇게 혼합해서 그 맞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표현했다?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디지털을 메인으로 하고 지금은? 디지털을 거의 제가 90% 이상 쓰고 있어요. 디지털 확실히 편하긴 편한가 봐요. 네, 확실히 좀 편하고요. 공유하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왜냐면 바로 다운받아서 이미지 파일로 네. 만들어가지고 그냥 좀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좋은데 이제 간혹
손으로 쓰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손으로 써서 네. 또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서브 바인더의 역할은 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디지털로 이제 메인 바인더를 쓰니까 네. 그 디지털 바인더 안에 보면 폴더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관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두꺼워지지 않잖아요. 그쵸, 예. 원래는 이렇게 다 나누라고 하시지만 네. 저는 좀 그렇게 하진 않고 디지털 바인더 그냥 그 자체로 그리고 네. 계속 플러스하면 종이 계속 늘어나서 네, 네. 그냥 그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인쇄도 할 수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 때문에 이제 3P 바인더가 뭔지를 알게 됐는데 네. 이제 이걸 이제 나도 해봐야겠다라거나 아니면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건 내가 잘 써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분은 전혀 써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물어볼 네. 수 있잖아요. 네. 뭐 온라인에서 봤는데 좋다고 하더라 어떻게 쓰겠냐 이런 분들에게 제가 활용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랑 기존에 쓰고 계신데 나는 남들만큼 이렇게 뭔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 조금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린다면 네. 우선은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이런 책도 괜찮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냈잖아요. 저 이번에 그 3P 바인더는 제가 그 저희 3P 마스터 과정 9명의 동기분들하고 네. 의기투합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포함 9명의 어떤 마스터 코치들이 처음 어떻게 바인더를 접하게 됐는지 이 바인더가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 과정을 정말 리얼하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네.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영상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네.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어찌 보면은 그 회사의 노하우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이 3P 자기경영연구소의 이 바인더를 만드셨던 그 철학이 내가 하는 일의 열매가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내가 뭔가를 막 해내서 내가 뭔가 돋보이고 싶은데 네. 이곳의 철학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열매가 다른 사람의 나무에 열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많은 것들 성과가 다른 사람에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다 올리시는 걸 보면서 아, 그 철학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물어보면 다 그거 복사해가지고 요즘 유튜브도 이렇게 전달할 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좀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쓰고 있는 이 바인더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다이어리 도 그렇지만 이런 바인더도 그냥 자칫 잘못하면 기록하고 쓰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내 삶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 쓰든 못 쓰든 한번 썼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런 거 썼지? 특히 저는 어떤 인사이트가 많았냐면 우리가 특히 주간 계획을 이렇게 쓰다 보면 막 하루 이틀을 어떨 때는 그냥 계획을 못하고 뻥뻥 뚫릴 때가 있어요. 네. 안 쓰고 우리도 네. 옛날에 다이어리 쓸 때 보면 안 쓰는 날짜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초창기 쓸 때는 막 기억을 더듬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게 보기가 싫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지금 가끔 하루 이틀 이렇게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왜 못 썼는지 저에 대한 어떤 피드백 반성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런 이유로 이때 못 썼다. 다음번에는 일을 좀 미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겠다.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리고 잘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잘 쓸 수 있었지? 이렇게 앞으로 꾸준히 잘 쓰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 이런 피드백 이런 것들을 꼭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전 그래서 이 바인더의 핵심은 그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꿈 목록 보는 거랑 저는 내 삶의 월간, 주간, 그다음 평생 계획을 보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곳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뤘으면 저희 3P 바인더에서는 다 하면 X 표시를 하거든요. 네. 내가 이뤘으면 X. 근데 이거를 사실 보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체크하시길 하나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하루 중에 이 3P 바인더를 언제 쓸 것인지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을 보는데요. 제가 지금 새벽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상을 하고 맨 처음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무조건
바인더를 펼쳐서 그날 일정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점심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전쯤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또 기록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시간을 정해놓은 게 자기 전, 한 5분 전쯤에 그걸 또 다시 보면서 내일 좀 계획할 것, 오늘 할 것들 이렇게 피드백하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안 나는 곳의 이유가 뭔지 한번 스스로 꼼꼼하게 좀 피드백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생각이 안 나면 연구소에 연락을 하면 또 도움을 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코칭도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이제 꾸준히 쓰신 거잖아요. 네. 거의 1000일 정도 쓰신 건데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선은 제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제가 이 3P 바인더를 만나기 전에 저는 네. 강사였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기보다는 저한테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주어진 일을 되게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아는 지인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변화된 환경보다는 늘 익숙한 환경, 음식점도 보면 늘 가본 데 가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3P 바인더를 쓰고 나서부터 제가 확실한 제 삶에 어떤 비전이 생기고 미션이 생기고 꿈이 생겼잖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아니까 누군가가 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제가 먼저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저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부분 필요한데 혹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좀 스스로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좀 주어진 강의를 좀 했다면 이제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 이런 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제가 그 늘 익숙한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약간 조용히 있다가 약간 아웃사이더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 중앙에 가기보다는 조용히.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그곳에서 성장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약간 봉사자 역할을 해주실 분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듭니다. 제가 먼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제가 일부러 그런 환경에 저를 넣는 거죠. 그곳에서 아웃사이더 남지 않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저의 행동 변화들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면은 그 3P 반드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보통 뭐 셀프 리더십이나 이렇게 제가 좀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조직에서도 그 조직에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리더 자신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몰입하셔서 써보시면서 고민하시고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 모습을 담았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알아차림이 이 3P 바인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P 바인더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열심히 쓰시면 저는 거기서 다 알아차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P 바인더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라이프 스타일, 워크 스타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적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나를 이끌어내게 자꾸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P 바인더를 내가 쓰겠다. 이때 혹시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3P 바인더를 왜 쓰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3P 바인더를 시간 관리 때문에 네. 제가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때 목적은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만 하다 보니까 기록만 남고 그게 저에게 전혀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위해서는 3P 바인더를 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시간 관리에서 내가 시간을 잘 써보고 싶다 그러면 네. 시간 관리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나는 이번 기회에 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체크해보면 나의 미션이나 비전 뭐 사명 쓰는 거 이런 부분을 먼저 집중하셔도 좋겠고 나는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꿈목록, 꿈목록을 적어보시면서 내가 이걸 언제 적으면 되지? 이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되는 그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딱 오는 그 시점에 또 큰 또 이렇게 또 인사이트, 또 큰 알아차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이 스리파인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제 다이어리를 쓰는데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아까 소개해 주셨을 때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단계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반 스리파인드 쓰겠다 했을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희 이 3P 바인더에 관련된 교육이 크게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P 프로라고 해서 네. 이 3P 바인더를 한번 잘 써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8시간. 보통은 토요일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 해서 하루 동안 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딱 쓰는 순간 더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그 다음 단계인 3P 코치 과정이 있습니다. 이 3P 코치 과정은 약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한 팀에 한 6,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스터 코치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강의도 듣기도 하지만 그 강의 들은 것을 정말 내가 다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3P 프로에서는 써보세요 하고 경험을 하는 거지만 3P 코치 과정은 3개월 지나면 저희가 성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님이 자 비전을 쓰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셨어요? 계속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방향을 못 잡으면 네. 코칭을 직접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계획이라는 게 저희 여기서 보시면 20대부터 100세까지 있는 네. 거예요. 혹시 작가님은 한 60대, 70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다 썼는데 30대, 40대는 뭐 어떻게 네. 소환해서 쓰겠어요? 네. 제가 40대였거든요. 그런데 50대까지 쓰겠어요. 근데 60대 넘어가니까 아니 여기서 뭘 더 쓰라는 거지? 그래서 쓸 게 없어요. 그 이후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때 마스터 코치님께서 한번 글 써보세요. 60대, 70대, 80대까지 써보시는 거랑 안 써보시는 거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썼어요. 썼더니 와 내가 이걸 써냈어? 그러면서 저의 80대, 90대가 상상이 되면서 그때는 또 여전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강의하지 않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이 그 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 건강부터 잘 챙겨야겠다. 그리고 굉장히 공기 좋고 이런 굉장히 좋은데 뭔가 좀 상황이 된다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좀 세워야지. 이런 꿈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와 그런 꿈을 키우려면 내가 60대는 이런 것도 좀 해놔야 되고 50대에는 이런 걸 해놔야겠네. 이게 로드맵이 쫙 짜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마스터 코치님이 함께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서 모든 분들이 성과 발표를 하는데 네. 정말 감동이죠.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에 목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딱 3개월째 끝나고 났을 때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내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마음을 조금 벗어나서 내가 이곳에서 좀 의미 있게 내가 어차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분 중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지금 있는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다른 데를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여기를 내가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하고 싶다는 건 어쨌든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 조직이 어떤 곳인지 이곳에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는 없을까? 내가 이곳에 있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이곳에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내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걸 찾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옮기더라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전에는 짜증나고 출근하기 싫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 그 기간만을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서 이곳에서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의 전환까지도 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코치 과정입니다. 이제 3P 바인더를 작성하면서 약간 의미와 관점을 찾는 이런 거네요? 네네 그런 단계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마스터 코치 네. 단계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8시간 원데이 클래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강사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네. 이미 코치로서 바인더도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치로서의 이런 어떤 활동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혹은 조직 내에서 또 그런 문화를 퍼뜨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퍼뜨리고 이 마스터 코치들과 연대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시각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 중에 바인더를 뭐 쓰는 이런 것보다는 이미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바인더를 통해서 성장하신 분들, 이런 선배님들도 오셔서 강의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 원데이 클래스를 열기 위해서는 또 강의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강의력을 쌓고 연습하고 또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마지막 시간은 역시 성과 발표. 내가 이 마스터 코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고 성과를 냈는가, 이렇게 뭐 확인하는 단계들, 이런 단계들이 정말 많이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3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마스터 과정은 강사를 위한 과정은 순수하게 내 자아 성찰이나 작성을 위한 과정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 3P 바인더가 변화와 성장의 골든 키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 어떻게 책 제목을 지으신 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의견이 궁금했어요. 네. 후보들이 뭐가 있어요? 네, 후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성장하라, 뭐 코치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 나왔던 게 바로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잖아요. 네. 3P 바인더. 그러면 3P 바인더를 아시는 분들은 3P 바인더에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르신 분들은 3P 바인더가 뭐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3P 바인더를 썼고요. 그 위에 변화와 성장의 골든키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제가 밀었어요. 너무 좋다. 이게 내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데 이 제목이 이제 다른 이제 마스터님들의 의견은 너무 두리뭉실하다라는 거죠. 저도 듣고 보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같이 쓴 거죠. 정말 우리가 키라는 건 열쇠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세계, 혹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세계,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세계가 앞에 있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내가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 성장과 성과가 있다면 그 열쇠는 골든키죠. 골든키. 저희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담은 게 변화와 성장의 골든키 3P 바인더였습니다. 이 정말 3P 바인더가 저한테는 변화와 성장의 골든키였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비행기 스토리가.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너무나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외롭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쓰다 보면 안 써지기도 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 사이에 단순하게 바인더만 쓴 게 아니라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좋은 습관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잡았던 게 뭐 4시 반 새벽 기상이라던가 새벽 독서 모임을 만든다던가 혹은 또 좋은 글 필사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습관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제가 잡을 수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네.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눈도 안 떠져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6시 한 달, 그 다음 5시 반, 뭐 5시 이렇게 좀 해나갔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각자가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해야 될지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 정말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나를 거기에 온전히 한번 쏟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변하고 싶은데 방법 모르겠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활용했던 방법인데, 우리 보통 검증된 방법 있죠. 이미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유명한 누가 이런 방법을 써서 굉장히 자기 개발로 성장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상이랑 새벽 독서랑 그다음에 매일 책 읽기 이런 습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중 무언가를 하나를 잡아서 성공할 때까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경험의 하나가 정말 디딤돌이 되거든요. 성장의 어떤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영향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또 나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화와 성장의 골든키 3P 바인더의 저자 서균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